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빔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서울에서 저를 또 만나러 오겠다는 유튜버님이 계셔서 제가 아마 요리가 완성되어 갈 즈음에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오늘 시식까지 해주신다니까. 그분은요, 딱 보시면은 딱 여자답다 아주 단아한 분이 오신 분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를 채를 좀 썰어줄게요. 무의 양은 감자 한 3개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300g입니다. 오늘 콩나물 국물로 이제 비빔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나물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육수 우려내고 남은 거거든요. 채 썰어서 볶아서 비빔밥에 올리려고요. 채 써시면 돼요. 이거는 시금치, 제가 지금 이제 씻어놨거든요. 이렇게 작은 양의 시금치는 씻어서 데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데쳐서 쓸 거고요. 자, 냄비에다가요. 참기름 한 스푼이에요. 이게 봉지 콩나물 한 봉지입니다. 400g 정도 되고요. 볶아줄게요. 제가 콩나물국 끓이는 과정이랑 같아요. 콩나물 제가 이렇게 참기름에 볶다가 지금 끓이잖아요. 국물로 멸치 육수 쓰셔도 되고요. 더 깔끔한 맛을 내려면 참치액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참치액으로 간하시면 돼요. 볶는 걸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콩나물은 이렇게 막 섞으면 부서지니까요. 밑에 물기도 있고 참기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잘 안 타요. 이렇게 뒤적여주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숨 좀 죽으면 뒤집어주고 이게 이렇게 해도 콩나물 비린내 안 나거든요. 콩나물은 뚜껑을 덮었다 열면 비린내가 나요. 처음부터 열어버리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요. 조금 밑에 게 숨이 죽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 지금 보면 콩나물 섞는다고 생긴 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안 탑니다. 센 불에 하시면 돼요. 강한 불에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밑이 좀 익어간다 싶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요 신기하게 숨이 싹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옆에다가 물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콩나물을 옆에다 이렇게 밀어 넣고요. 물을 넣어 줄게요. 아,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물을 주세요 하시는 분. 이것도 이렇게 살짝 볶아줄게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주고요. 물을 부어줄게요. 이제는 물을 주세요. 아까는 물을 주세요. 지금은 물을 주세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데요. 멸치 육수 물 반반 타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참치액 있으니까 맹물 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 살짝 잠길 듯 말 듯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치액 한 스푼 넣고요. 나머지 간은 소금을 할 거예요. 오늘 조금 깔끔하게 하려고요. 고운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간은 이 국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 국물이 약간 간간하면 되거든요. 뚜껑을 덮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이 지금 끓고 딱 2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된 거고요. 불은 끄겠습니다. 이 콩나물을 비빔나물로 쓸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콩나물이 자꾸 익어져서 아삭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딱 비빔나물에 쓸 만큼만 이렇게 물에다가 담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식힌다는 거죠, 금방. 이렇게 해 담가서 이거는 비빔나물로 쓸 거요. 이거는 콩나물 국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무도 지금 조금 건져 넣을게요. 비빔나물에 쓸 무입니다. 무도 이렇게 조금 건져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비빔나물에 얹으면 되거든요. 요거 양념 거의 국물이 약간 간간하게 됐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씻어서 삶으시면은 나중에 헹구실 때 한 두 번만 헹구시면 돼요. 10초면 됩니다. 찬물에다가 이렇게 바로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만 딱 씻을게요. 데쳐서 두 번 헹궈서 이제 차가운 상태 됐거든요. 이것도 살짝 묻혀놔야 되는데요. 양은 삶았을 때 이렇게 한 줌.
진간장 반 스푼 넣고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반 스푼 넣고요. 참치액입니다. 전 참치액 한 스푼. 이렇게만 넣으면 이미 간이, 참치액도 간이 되기 때문에. 참치액 없으신 분은 그냥 국간장, 혹은 액젓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볶게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냥 밥 반찬 하셔도 되고요. 비빔밥에 올리시면 돼요. 비빔밥을 하실 때는 된장을 끓여서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양념장이 필요 없어요. 된장찌개 넣고요. 고추장 그냥 넣으시면 비비면은 그 된장이 이미 양념을 어우러주고 간을 맞춰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는 하지 않고 콩나물 국물로 이제 먹을 거기 때문에 이 비빔밥에 나물들은 다 약간씩 간간하게 간이 다 돼 있어도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양념장을 이럴 때는 따로 합니다. 혹시 집에서 비빔밥 갑자기 아무거나 넣고 해 드시고 싶은데 된장은 끓이기 싫다 이러시면 요 양념장을 만드셔가지고요 비벼 드시면 됩니다. 된장찌개 대신이기 때문에 저는 된장을 반 스푼 정도 되겠죠. 반 스푼 정도 하고요. 고추장 한 스푼입니다. 고추장 한 스푼 하고요. 자, 요정도. 싫으신 분 여기서 마요네즈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조금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마늘은 생마늘 향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고추장과 된장을 배합해서 밥 비벼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제가 마요네즈 넣어서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고추장과 된장만 넣으면 농도 이렇게 잘 안 맞춰지고 그럴 때는 생수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자, 비빔 양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채소들을 하나씩 볶아낼게요. 자, 기름을 식용유, 참기름 좋은데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들기름이거든요. 왜냐면 들기름 이런 거는 한병 있으면 오래 못 써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란 후라이드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많이 빨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이걸 다시마를 먼저 볶을게요. 다시마를 한 스푼 넣고요. 올리고당을 약간만 넣을게요. 이렇게 썰어 놓고요. 애호박 볶을게요. 여기도 참기름 식용유 이런 거 다 넣고 볶으셔도 돼요. 저처럼 들기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기름으로 볶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소금 간 해줄게요. 고운 소금 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참치액 있으시면 같이 조금 넣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 이제 가려줍니다. 틀어놓을게요. 그 다음 양파. 참기름, 식용유 반반 섞어서도 되고요. 다른 기름, 집에 갖고 계시는 기름으로 쓰세요. 기름 중에서 들기름은 아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빨리 된다니까 얼른 한 3개월 안에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소금을 약간만 넣어줄게요. 제 양파가 다 익었거든요. 이제 양파가 다 익었습니다. 이거 이제 덜어낼게요. 기름 넣고 당근 넣습니다. 당근도 이렇게 고운 소금요 조금 넣고 볶아줄게요. 자, 이제 당근 다 됐거든요. 이거 덜어놓고요. 많이 달궈졌어요. 그래서 키친 타월로 한번 닦아주고요. 또 들기름이거든요. 계란 후라이 들기름으로 하시면 돼요. 자, 들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요.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올리브유 하셔도 되고요. 계란 한 개. 소금 한 꼬집만 넣어줄게요.
불을 한 중간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후라이팬이 많이 달궈져서 불을 지금 전 약불로 했거든요. 근데 후라이팬이 안 달궈졌을 때는 중불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약하게 불을 낮추셔서 흰자는 조금 익혀줄게요. 콩나물은 덜어내서 물에 한번 헹궜기 때문에 싱거워졌거든요. 여기다가 간을 조금 해야 돼요.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요. 자, 약간 넣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넣으셔도 되고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볶았기 때문에 이건 들기름입니다. 살짝만 이렇게 묻혀줄게요. 이렇게. 손님이 오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꽃밥. 콩나물 얹고요. 저게 무나물입니다. 이거 국물에서 제가 건진 무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시금치, 다시마, 호박을 넣고요. 이거는 양파입니다. 당근, 다른 채소 집에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란만 얹으면 됩니다. 계란이 좀 크죠? 요 밥그릇이 요 대접이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이 딱 비벼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고추장에 밥 비비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간장 있죠? 국간장 간 하시면 돼요. 김가루도 여기 살짝 이제 건져낸 국물에다가요 이렇게 더 고소하게 통깨를 이렇게 깨소금 있으면 뿌려주시고요. 깨소금 없으시면 통깨를 손으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맛이 더 고소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맛있는 비빔밥이 다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인사할 때 소개해드린 윤보님을 소개해서 이걸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본TV의 윤본입니다. 오늘 귀한 곳에 와서 너무 귀하고 정성 담긴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평소에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상호회모님을 뵙게 돼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맛있는 음식 잘 먹겠습니다. 윤보님 고맙습니다.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안 넣을게요. 네. 열어가지고 적당히 잘 마시는 반찬이니까. 네네네. 와 재료 엄청 많이 들어갔어. 이거 너무 오래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 특히 비빔밥 좋아해요. 고기보다 저 야채를 더 좋아해가지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또 드세요. 윤보님 먹방은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 다. 네, 잘은 못하지만. 나물이 보루 이렇게 섞여서 맛이 굉장히 감칠맛 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엄마 손맛입니다.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호박을 얹어서. 호박이 네. 아삭아삭 씹히고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무슨 맛이에요? 아! 콩나물국인데요. 콩나물국물만? 콩나물국인데요. 네. 네. 너무 막 가볍지 않고 이건 되게 깊고 국물이 제가 평소에 먹던 콩나물 국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맹물에다가 참치 반 스푼 넣으면 이런 맛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네. 고추장은 어때요? 예, 고추장이요? 네. 이거는 이모님 표 특제 소스 같아요. 맞아요. 어떤 맛이요? 네. 네? 어떤 맛이요? 된장 약간 섞여 있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된장이 좀 섞여 있어요. 그렇죠. 된장 맛도 좀 나고요. 이렇게 그 고추장에 막 이렇게 설 익은 그런 맛이 아니라 되게 깊은 소스 맛이에요. 너무너무 맛있는 비빔밥. 감사합니다.